황금의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침과 동시에 알렉산드리아 배는 선원들의 통제력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튿날에는 죽음의 광풍 속에서 배가 전복하지 않도록 그 배에 실려있는 하물들, 그 배에 타고 있는 하주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들의 재산을 모두 바다 속에 다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광풍의 위세가 꺾어지지 않자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중요한 기구들마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백주의 대낮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낮인지 밤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통제력을 상실한 배가 어둠 속에서 대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요동치는 배에서 중심을 잡기도 힘들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실 여유나 여건이 허락될 리가 만무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아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들은 마침내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공스러운 죽음의 광풍 속에서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스스로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포자기 죽음의 절망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자포자기와 자기 절망의 날들이 사나흘도 아니고 무려 열 나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스스로 놓아버렸던 그들은 열 나흘째 되는 날 한밤중에 바람과 파도 소리가 무태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향을 육감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속히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승객들 역시 속히 날이 새기를 한 마음으로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했던 사람들,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스스로 놓아버렸던 절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속히 아침이 밝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상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아침은 그들도 이제는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찬 새 아침이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에 삼킴당한 절망의 사람들이 희망의 새 아침을 고대하는 희망의 사람들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절망과 그 반대의 희망 사이에 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바울을 당신의 말씀으로 붙들어주셨고 바울은 죽음의 절망에 삼킴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죽음을 재촉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에 삼킴당한 사람들은 실오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바울이 선포한 소망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새로운 힘을 공급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소망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육체에서 육감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절망 속에서 열 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선원들이 기적처럼 바람과 파도 소리의 반향을 육감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했던 사람이었느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 두 번이나 수심을 측량하고 닻을 내려 배를 정박시키고 승객들과 함께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우리말 고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유코마이는 본래 기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모두 아무 일 없이 속히 새 아침이 밝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절망 속의 그들을 희망의 새 아침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사도 바울이 승선해 있지 않았더라면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의한 새 희망이 주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희망, 소망을 뜻하는 헬라어 명사 엘피스를 무려 3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주신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바울에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소망 없이는 바울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던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울을 당신의 통로로 삼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죽음의 절망에 삼킴당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새 희망을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망의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것은 그 한 사람만의 신앙 행위로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로로 삼아 그의 가정에, 그의 민족에게, 나아가 온 인류에게 당신의 소망이 스며들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습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출세입니까? 권력이나 명예입니까? 이 세상을 사노라면 때로 그런 것들이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돈이 있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과 출세가 우리를 세상의 절망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정치판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권력은 머지않아 절망의 족쇄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느 것도 세상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거십시다. 우리를 소망의 도구로 삼으셔서 오늘도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의 새 아침을 고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에 삼킴당한 사람들을 위해 소망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소망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망에 찬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에 의해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도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